영화 도가니의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봉 직후 단숨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소식 스포츠 한국 고교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도가니의 흥행 열풍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도가니가 지난 개봉 5일 만에 전국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날 개봉한 이후로 지금 7째인데요. 지난 26일까지 단박에 100만을 돌파하더니 오늘 27일 그 오전 기준으로 27일 20여 명을 더 동원했고 네. 28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약 125만 8천여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상영화 숫자도 810개로요. 2위에 오른 최종 경기 활의 496개의 스크린 숫자를 넘어섰고요. 또 점유율 면에서도 무려 51.6%를 기록해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도가니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일단 그 영화의 주요 줄거리가 한 학교에 부임한 미술 교사가 교장과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력으로 시달리게 하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광주 인하학교라는 곳에서 교주교인이 수년에 걸쳐서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시작이 되는데요. 영화는 이 실제 이야기를 작가 공정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또다시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정 작가가 실제 사건을 지난 2009년 논픽션을 바탕으로 해서 르포 소설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소설이 발간된 지 2년여 만에 영화가 완성됐고 공정의 원작 소설은 단숨에 그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또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네, 소설의 제목도 도가니고 네. 또 영화의 제목도 도가니인데요. 이 도가니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네, 도가니라는 그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저희들이 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담는 그런 그릇을 뜻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흥분이나 감격 따위가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제목은 바로 이 감정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영화 연출자인 황동혁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가니는 광란의 도가니, 분노의 도가니, 슬픔의 도가니 할 때의 그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영화의 배경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일이 너무나 태연하게 벌어지는 광란의 도가니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내용이 워낙 네. 충격적이어서요. 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일부 영화의 내용이 좀 수위가 네. 좀 지나치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요. 그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가 그 영화의 표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나 성폭행 등의 그런 묘사가 구체적이란 이유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요. 실제 영화를 보면 좀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동 성폭력을 그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제작진도 남다른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폭력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게 되면요. 제작진 역시 흥행에 영향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이렇게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제작진의 고민도 여기서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황동혁 감독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입회한 가운데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은 선에서 조심스럽게 연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제작진이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촬영보다 간접적인 표현 방법 사용한 게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신체의 그 일부만이 나온다거나 앵글을 위해서 잡으면서 잡는 그런 화면 구도도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그 아역 배우들의 이름을 일부러 그 텔로에서 삭제됐는데 아마 또 다른 인권 침해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한 탓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로 네. 만들어진 내용과 또 실제 사건 사이에는 어떤 그래도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또 실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많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실제 사건의 폭력수의 4분의 1 정도이고, 그 소설 도가니는 실제 사건의 폭력수의 4분의 1 정도이고, 또 영화 도가니는 이 소설의 약 2분의 1 정도의 폭력 수위다 이렇게 말하고 네.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완화가 됐지만 느끼는 그 충격의 정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바로 소설가 공정이 한 말인데요. 공정 작가는 이 영화 시사회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자행됐던 폭력의 수위는 영화의 4배이고 사건을 담당했던 또 인권이 관계자도
앞으로도 혐오감이 떨 만큼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황도혁 감독은 그 영화의 그 원작이 된 책의 절반 정도의 폭력 수위를 조절했다고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영화가 이렇게 흥행이 되면서 이렇게 실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회 전반으로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양승태라는 그 분이 신임 대법원장에 취임했는데, 취임 관련된 인터뷰 중에서 이 영화의 원작이 됐던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그 양 대법원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보고를 받았다. 네. 실제 사건을 모델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나타난 것을 알지만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든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 작가도 최근에 이 특수학교의 공익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등 남다른 관심을 또다시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이런 서명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네, 영화가 개봉되기 직전에 한 포털 사이트 청원란에 이런 그 서명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인어학교 성폭력 대책위에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의 대책위 감독기관의 청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개설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아서 목표 서명 인원이 5만 명이었는데 금세 채워버렸습니다. 또 이 청원은 이렇도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인화학교를 향하고 있고 양심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2005년과 2010년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네, 아동 성폭력 이 단어만 들어도 정말 끔찍하고요. 꼭 사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실제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이유를 그 근거로 들고 있나요? 네, 영화 개봉된 이후에 그 영화가 그 문화면이 아니고 이 영화 내용이 문화면이 아니고 사회부 뉴스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어학교의 그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교직원 6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2명만이 2년 이하의 실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를 낳은 이유가 당시 실제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인물 또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고 혐의를 받은 인물 등이 여전히 이 학교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2010년에도 비슷한 성폭력 사건이 이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건이 이렇게 영화로 옮겨진 경우에는 또 그 반향이 더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요. 영화 심해도라든지 살인의 추억, 근원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 등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는 관객들의 가슴에 큰 공명을 남기곤 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영화 속에서 일어난 상상의 일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거나 더욱 충격적이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관객들이 느끼는 그런 충격이나 감동의 무게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가니 역시 그 수면 밑에 잠겨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때문에 그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절반 가까이도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벌에 그치고 만다. 이런 것도 또다시 떠오르면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데요. 이번에는 배우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공유 씨, 이 실제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부분을 잠시 접어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화의 흥행면으로 봤을 때 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공유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그런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이 영화의 그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유 씨의 역할이 큽니다. 네. 공유 씨가 그 군 복무 시절에 공정 작의 소설 도가니를 읽고 영화를 하자고 직접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유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대사가 마음에 들어서 영화와 작업에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초 그 공유는 이 영화를 위해서 소속사인 그 판타지오 측에 영화를 제안했는데요. 판타지오 측이 그 영화사와 접촉을 하다가 몇 가지 흥행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급기 아예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유는 그 자신의 울분을 관객들에게 알겠다는 배우의 작은 소망으로 시작해서 흥행 배우가 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소속사에 큰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네, 이 영화의 흥행으로 또 영화계의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요. 네, 9월 말에 그 굵직한 영화들이 속속 개봉을 하면서 극장가가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 또 다른 관심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하정우, 박희순, 장혁 주연의 의뢰인에 이어서 정재영, 전두현 주연의 카운트다운이 관객을 만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한두차로 나와선 그 도가니 열기가 워낙 심상치 않아서 이들 두 편이 화제작임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도가니 보고 난 이후에 사건의 진실에 더욱 분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2시간여 동안 스크린을 통해 접하기에는 다 풀어내지 못한 눈물과 고통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 고교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